자, 안녕하세요, 장PD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도 인사드렸던 우송입니다. 어제 능이 산행에 운 좋게 송이도 보고 맛도 보고 그렇죠. 저녁에 음식도 정말 네.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그래, 저는 잠도 잘 오고 잘 잤어요. 그 큰 값어서. 네, 저는 난생 처음 그런 귀한 음식을 먹어가지고요. 어제 또 그 음식 먹다가 우리 약전전 했잖아요. 네, 네. 아침에 개운하더라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어제 능이를 대박 쳤으니까 네. 오늘 송이 대박 한번 쳐봅시다. 오늘 버섯 많이 찍는 것보다는 오늘 송이 많이 따는 걸로 갑시다 오늘.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송이 많이 캐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고고! 좋습니다. 와, 이것도 버섯이에요? 어머니? 예, 희한하지요? 예, 예. 그, 뭡니까? 잡초도 종류가 많듯이 버섯도 종류가 엄청 많다는 걸 서서히 느끼게 될 겁니다. 네.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게 또 크기도 크고 대형이고. 와. 예. 고무질감 좀 있죠? 네네. 예, 그래, 고무버섯인데, 요 갈색이고, 지금 말랐어요. 젖어서 그런데 자세히 보면 털이 있어요. 그래서 갈색 털 고무버섯. 갈색 털 고무버섯. 네. 이것도 크고 요 식용도 가능해요. 아, 이것도 식용이에요? 네. 근데 만져보면 좀 모기 질감, 질감 좀 비슷하죠. 아니 진짜 보니까. 고무처럼 말랑 네. 말캉말캉해요. 네. 크기도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막 딱 보기에는 그 왜 네. 시골에 네. 소인가 그런 모양인데요? 처음에는 네. 얘가 이제 저 뭡니까 펴지지 않다가 요 안 펴졌어요. 붙어 있어. 네. 펴면서 이제 자랑반이 잘 떨어지거든요. 지금 마른 상태라면은 포자가 보일 텐데 지금 젖어서 포자가 안 날리네요. 갈색 털 고무버섯. 근데 왜 이렇게 탱글탱글한 거예요, 얘가? 지가 그래 생겼죠. 내가 이렇게 생기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알아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 고무버섯은 네. 그 왜 죽은 활엽수, 네. 활엽수 나무 썩은데. 아, 요런데? 예, 네, 그런데 보면 달리는데. 요거는 숙주목이 작아도 굉장히 많이 크게 컸네요. 네. 이 자체가 원래 좀 큰 종류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식용 가능한데 쟤는 아직 먹어보진 않았어요. 왜? 발견은 몇 번 못해가지고. 거의 발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고모님, 여기 뭐 젤리 같은 게 이렇게 막 묻어있는데? 그렇죠. 겉에 속에 보면은 네. 젤리질입니다. 아, 이게요? 네. 오, 진짜네? 희한하죠? 완전 젤리질이죠. 젤리예요, 젤리. 네. 어, 여기 그 어제. 포자 날리네. 아, 포자. 네. 젖어서 근데 안 젖으면 많이 날릴 겁니다. 잘 컸기 때문에. 이렇게 주물딱 주물딱 하니까. 오늘 입구 초입에서 좋은 걸 봤으니까 네. 올라가면 소금 많이 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또 이동해볼까요? 그래요. 갑시다. 이동하기 전에. 네. 요 빨간 슬방금 보이지요? 어? 이것도 버섯이에요? 벌레. 벌레도 보이죠? 아, 죽은 벌레. 예. 벌레가 보통 다른 세균을 침입하면은 사가가지고 주구가 빨리 없어져요. 근데 동충하초가 붙으면은 지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균들을 못 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레가 하나도 안 썩었죠. 이건 노린재 포식 동충하초. 아, 그, 이 버섯이 이제 곤충을 숙주 삼아서. 네, 숙주 삼아서 자라니까 네, 포식. 예. 네. 아. 노린재 포식 동충하초. 색깔도 이쁘지요. 네네네네. 그, 요게 상당히 저, 많지는 않아요. 이게 귀하고. 벌레가 죽어야 딱 한 개씩 나오니까. 벌레 하나당 하나씩. 요것만 또 채취하러 전문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약 재료로서 굉장히 고가거든요, 이게. 그렇죠. 동의보관 같은 데 보면 동충하초 막 나오고. 네, 재배도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누에 동충하초 재배 많이 해요? 네. 거의 뭐 큰 걸 위주로 저 생산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많이 하더라고요. 요 때가 이게 제일 큰 건가요? 아니면 어린. 아니요, 다 큰 겁니다. 더 크진 않아요. 아,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이는구나, 동충하초가. 네. 색깔이 조금만 이상하면 자세히 보면은, 네. 이런 게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보이거든요. 네네. 계절 바뀌는 시기. 그게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딱 바뀌는 시점이 보여요. 아. 오늘 귀한 거 봤으니까, 그 손이 발견, 어제 저 능이 제일 먼저 발견했죠. 네네. 오늘도 발견 한번 해보시죠.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동해봅시다. 네, 이동! 이동을 합시다. 합시다. 와, 이거 예쁘네요. 색깔 이쁘지요? 예, 예. 그쵸, 우리가 이제 보면은, 포도 익어갈 때 색깔하고 똑같지요? 아, 진짜 포도색이네? 예.
그래 이름도 버섯 순맛 그물버섯. 그물버섯이 그물버섯 종류가 그러니까 그물버섯 속이라 그러죠. 네네. 그물버섯 속이 있고 요거는 쓴맛 그물버섯 속. 그물버섯 들은 다 똑같은 걸 보는데 속이 틀려요. 포도색이 있어서 포도 쓴맛 그물버섯. 그럼 실제로 맛이 쓴맛이 나나요, 요게? 쓴맛 나요. 아, 그래서 다 나는 건 아닌데. 네. 쓴맛이 나요.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전부 식용입니다, 거기가. 쓴맛. 아, 예. 그리고 얘는 저 화렵수림. 화렵수림. 예, 그건 보통 땅에, 요것도 지금 화렵수밖에 없잖아요. 지을 수 없고. 그런 땅 위에 요래 나거든요. 네. 그리고 얘 크면은 이 색깔, 포도 색깔이 많이 옅어져요. 아.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또 개체수 큰 건 많이 커요. 이제 클 때, 어릴 때 여러 번 봐둬야 아 이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포도색이 날 때 확실히 육안에 구별이 가능하고 그렇죠. 지금은 많이 나죠. 지나면 이렇게 옅어진다. 그 버섯이 크면서 색깔이 진해지는 게 있고 색깔이 옅어지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색깔이 없어진다니까 옅어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네. 포도 쓴맛 그물. 그러면 쓴맛 그물버섯을 봤으니까 네. 또 뒤에 봐봐요. 어? 뒤에 또 있어요?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어? 이거 주름이 많이 잡혀있네요? 예. 그러니까 요 말 안장처럼 생겼고 아 안장 모양도 비슷한 예. 게 나오네. 그 요게 이제 주름이 많이 졌다고 예. 주름 안장버섯. 주름 안장버섯. 이름 쉽지요? 네네네네. 생긴 모양 그대로만 얘기하면 다 맞을 것 같아요. 그 어지간하면 맞아요. 네. 그 이거는 안장버섯이 다 소형인데 안장버섯 중에 제일 큰 겁니다, 개체가 이게. 아, 여기, 어, 포자 날린다. 어, 그러네. 예. 이야. 이것도 보관을 잘해가면 집에서 검색해 보면 돼. 이거 저 주름 안장버섯은 좀 크기 때문에 네. 개체수가 많다면 뜯어가지고 집에 가서 시식을 해봤대. 식용이거든요. 아, 요것도 식용? 네, 식용입니다. 아... 생긴 게 참 희한하죠? 주름 안장버섯. 이상하게 자꾸 보이네요. 오늘 또 끝나고 이거 맛있는 거 먹나요? 이거는 못 먹어. 아, 못 먹어.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다음 후손을 위해서 놔둬야 되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합시다. 송이가 중요한 거니까. 부모님, 이거 영지버섯이에요? 원래 보이지요? 예. 근데 영지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영지는 썩어가지고 저 넘어진 나무에 잘 안 나요. 나무가 잘리고 밑둥에. 거기 이제 어느 정도 나무가 썩으면 나거든요. 불로 철학하고 영지가 아니고. 아, 이름이 뭘까요? 이름은 요거 내가 뜯었지요. 아, 예. 뒤에 네네네. 자세히 봐야 돼요. 바느질 같은 게 침이 많을 겁니다. 아, 그러네. 그렇죠. 이런 데랑. 예. 예, 예, 예. 여기 바늘 벗었다고. 이쪽, 여기랑 막 바늘처럼 예. 송송송송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런 유기는 처음 보네요. 나 깜짝 놀란 게 항상 겨울에만 봤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윗면에도 막 바단 털이 엄청나게 막 쫀쫀하게 있네요. 요거하고 똑같이 생긴 게 있는데 네. 요거는 그냥 바늘버섯이고 네. 똑같은데 동심바늘버섯이라고 있어요. 아. 보면은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어때 이제 뒷면을 보면은 요거는 바늘이 그냥 올라와 있잖아요. 요거는 줄로 이렇게 아. 동그랗게 나와있다. 아, 동심바늘버섯. 네. 바늘버섯. 저도 하여튼 저런 건 처음 봅니다. 지금 요 하얀 거 있죠? 네네네. 요거는 생장점이라 해가지고 여기 흰 색깔 나잖아요. 네네. 지금 비가 오고 하니까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래 유기일 때는 보기가 누구든지 좀 힘들더라고요. 나도 잘 못 보니까. 그리고 이 계절에 좋은 버섯이 많아서 이건 안 보고 거의 지나가요. 근데 오늘 우연하게 또 저 달래야 장피디님 잘 찾아주셨네. 아, 이것도 장피디님 찾으십니다. 네. 산에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연구대장이다. 그리고 이제 다니다 보니까 네. 버섯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게 되니까 100m를 가려면 1시간, 2시간 걸리겠죠. 네네. 어제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네. 오늘도 이제 자꾸 보이면은 네. 산에 이제 많이 못 가죠. 송이를 못 따지 싶은데 오늘다가. 아니 근데 고모님 여기 네. 또 귀여운 버섯이 있어요. 여기. 예. 좀, 어. 진짜 귀여운데, 요거는 무슨 버섯? 당신 맞죠? 예, 예. 요거, 원래가 요거보다 약간 더 커요. 요거는 아. 지금 자랄 조건이 안 좋아서. 애기 버섯. 요거는 이제, 땀버섯 속에 솔땀버섯. 땀버섯은 네. 기부를 이렇게 살살 파봐요. 네, 네. 파보면 기부가 거의 다 둥글게 부풀어 있어요. 거의 다가.
그거는 뭐, 아, 여기 땀버섯 속이구나. 그걸 알면 돼요. 종명은 몰라도. 근데 요거는 가지 위에 인편이 잡고 그러거든요. 가지 위에 부분에. 여기 갈라지는 게, 저, 표가 나요. 요렇게 갈라지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솔 땀버섯. 먹으면 땀납니다. 아, 정말요? 그 독버섯. 아, 독버섯이구나. 네, 네. 요 앙증 맞은 것도. 예, 네, 다 같은, 요거 유빈이네요. 예. 여러 개 났네. 요거는 뭐 잘못해라 주머니 넣어가면 안 됩니다. 독버섯은 자연에 양보해야죠. 구경하도록. 네. 솔 땀버섯. 네네. 우리 빨리빨리 하고. 네. 송이 따로 가시죠. 아이고, 송이가 저는 중요해요. 올라갑시다. 아이고, 그렇죠. 네. 가시죠, 가시죠. 지금 송이산에 왔는데 이런 친엽수림 산에 보면은 이런 버섯이 올 겁니다. 워낙 덩어리가 커서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띕니다. 요거는 이제 다발 방패버섯 하는 건데 식용입니다, 식용. 사람이 이제 호불호 갈리던데 맛있다 하는 사람 굉장히 맛있다 하고 맛없다 하는 사람은 맛없다 해요. 저도 먹어봤잖아요. 저는 근데 냄새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이게 워낙 큰 다발로 나기 때문에 이름을 그래서 지어졌다 하더라고요. 이게 생기기가 꼭 그 전쟁에, 옛날에 전쟁할 때 그 창과 방패 있을 때 방패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다발로 나기 때문에 다발 방패버섯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던데요. 워낙 큰 군락을 나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 자리에서 발견하면 한 가방은 금방 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용 가능하다 하는데 먹고 크게 아픈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식용을 할 때는 좀 조심해가지고 체질에 맞게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먹어가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발방패버섯은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보면. 저 먹었을 때 네. 굉장히 미끄덩거려갖고 저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아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따달라고 해서 따다주는데 굉장히 좋아해요. 그 전분 같은 걸로 미끄덩거리는 걸 없애고 드실까요? 그러면 튀김을 해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몰라 해본. 나는 워낙 일단 냄새부터 싫어가지고 별로 안 먹어요. 자, 다음 기둥 해볼게요. 송이산에 오니까 이 조건 좋은 자리에서 참 특이한 버섯을 보네요. 이 버섯은 개체수가 많지 않고 잘 볼 수가 없는 버섯입니다. 이건 내가 이제 방패버섯 속에 초록 방패버섯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옆에 원래 크게 났을 텐데 떨어지고 없네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방패버섯하고. 이것도 내가 식용 가능하고요. 근데 보기가 굉장히 힘든 거니까 저는 이거 채취는 절대로 안 합니다. 이거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땄는데 다니시다가 뭔가 방패버섯 비슷한데 하고 보면 색깔이 쫙 틀릴 겁니다. 그래서 초록 방패버섯 다니시다가 보이면은 한 번씩 구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거 자주 못 봅니다. 이거는 귀하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송이 찾으러 가야죠. 가다가 이런 걸 봤으니까 또 알려드리는 거고. 갑시다.